안녕하세요. 누굴까요? 맞춰주세요. 성우. 성우? 누구야, 누구야? 이한? 안녕하세요. 리우가 첫 위버스 개인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손만 봐도 리우야. 아, 역시. 이거 엄청 긴장되네요. 이거 어떻게 멤버들이 어떻게 했는지 많이 봤는데 많이 긴장되네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멤버들은 되게 여유 있게 재밌게 잘했다는데 생각보다 떨리네요. 자, 우선은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이번 달 이제 8월이 거의 끝나가지만 이번 8월이 이제 리우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뭐 이제 위버스에 리우 글 써주기, 그리고 이제 뭐 음식도 좀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리우가 좋은 이유 네 가지 말해주기. 아, 이건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이제 사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또그 이유를 저는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부탁드렸는데 너무 예쁜 말씀 적어주셔가지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신발로 포인트 주기, 이거는 네, 뭐 여러분들의 센스. 그리고 비닐 이유, 이날 사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저도 여기 계속 땀 닦아가면서 하루 종일 쓰고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네요. 리우 배경화면을 리우로 설정하기 하셨나요, 여러분? 리우 배경화면 설정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또 아직 이틀 뒤지만 이때는 이제 항상 리우가 응원하고 있어요. 제맘 알죠?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에 지지 않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오늘 11시에 나오죠, 뭐가. 저희 멤버들도 지금 그것만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배경화면 했는데 얼굴이 잘안 보인다고요, 태양 때문에. 컴백 멋있을 것 같아. 노래 컴백. 그렇죠. 지금 저희 컴백 준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사실 거의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무대만큼의 퀄리티를 이제 완성을 시킨 정도이지만, 또그 실수도 줄이고 싶고, 없는 게 제일 좋죠. 실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더 여유롭게 더 저희의 모습, 저희가 원하는 그 보이닉스도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할수 있는 게 반복 연습밖에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우가 또 춤을 또 아주 기깔나게 합니다, 또. 오늘 행복해 보이네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안 행복할 수가 없죠. 춤춰요. 나랑 춤추자. 춤추는 거 보고 싶어. 춤 말씀이 되게 많으시네요. 댄스 라이브 하자. 안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춤추려 왔습니다. 또 리우가 춤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춤추러 왔습니다. 아, 이게 첫 위버스 라이브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전에는 이제 영상을 올리기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라이브잖아요. 많이 떨려요 진짜. 일단은 그러면은 가볍게 몸을 풀어볼 건데 노래를 틀려면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몸 풀어야 되니까 저희 보이넥스도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은 계속 읽겠습니다.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내가
얘기 했네. 굳어버린 내 슬퍼. 이랬다가 맞짱 광려. 실수하면 나 몰라. No more lessons, just do it.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혼자 추는 게 처음인데요. 확실히 멤버들이 없으니까 이게 더 쳐야 되는 뭐죠? 그 플레이스가 더 넓기도 하고 그리고 세레나데는 저희가 이제 약간 안무보다는 연출적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멤버들과 컨택하고 그래서 연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걸 안무도 하면서 연기로 혼자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많이 어렵네요. 그래서 중간에 안무를 틀렸습니다. 헷갈려가지고. 굿 댄스. 다들 엄청 좋아해 주시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세 곡 있잖아요 후 앨범이 그 세 곡 중에서 안무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가르쳐 드리면 좋을까요? 'I love you, baby, 세레나데' 돌아버리겠다. 원울리.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럼 돌아버리겠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버리겠다가 돌아버리겠다 이제 이 저희 후렴 파트 있잖아요. 우선 머리를 잡고 그냥 앞뒤로 진짜 흔들어줍니다. 돌아버리겠다 퍼달라 큐. 이게 손가락을 해가지고 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돌아버리겠다 퍼달라 큐. 그 다음에 가슴을 쳐줍니다.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퍼달라 like 큐. 땅, 땅, 돌아버리겠다. 아, 아, 여기도 버달라이 큐 하고 손이 꺾여 있다가 치면서 당신을 가리치는, 너를 가리치는 거예요. 따.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엄청 가사적인 부분에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안무를. 표현이 저희 또 이즈리스닝과 저희 팀명이 보이넥스도어니까 안무도 되게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걸 진짜 진지하게 10분 20분 가르쳐드리면 또 재미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그럼 무한 반복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방금 추다가 넘어지셨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춤을 추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저희 안무만 추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게 재밌을까요 또? 어떤 춤이 재밌죠? 리우 얼굴이 재밌어요. 크림소다 지코피디님 노래 린다맨 프리댄스 프리댄스? 어? 프리댄스? 가볍게 프리스타일을 좀 몇 곡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프리스타일 하면은 가장 많이 틀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립더도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어떨까. 프리스타일 가봅시다. 또 노래를 틀려면 또 없어져야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많이 덥네요, 여러분. 근데 이제 모자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춤출 때 모자 쓰는 걸 좋아해요. 이제 그냥 봤을 때 뭐 멋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를 쓰면은 뭘 되죠? 자신감이랄까, 자신감. 어떻게 이상혁 사랑하게 됐다. 조금 늦게 빠지셨군요. 귀여운 댄스 머신. 나이 댄스. 근데 이거는 안무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오 방금 하트가 터졌어요. 백, 천, 만, 십만, 백만. 이거 누가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손오공. 손오공? 캔디. 린다맨. 아 린다맨 이거 이거를 안 그래도 제가 그 뭐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진짜 차 안에서 진짜 정말로 거짓말 없이 차 안에서 짰거든요. 차 안에서 그때 이제 20분 거리였거든요. 차가 20분 20분 정도 만에 이제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추다가 짜고 바로 이제 재현이한테 먼저 제가 보여줬어요. 재현아 이거 왔다 느낌 한번 해볼래? 근데 딱 한번 보자마자 재현이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서 바로 가르쳐주고 이틀인가? 그때 이제 하루 연습하고 의상이랑 막 이제 이런 장소를 이제 제가 안무 짤 때인데 의상이랑 장소까지 다 생각을 하고 짰어요 안무를. 그래서 이틀인가 만에 이제 바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손오공. 손오공. 손오공 안무가 마치 된 것 같아 손오공. 단단단 단단단단단 단단단 마치
둠. 여러분, 근데 제가 손오공을 많이 보여드리려면은 안무를 따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한 3분 없어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 지코 PD님 세핑 해주세요. 제가 이거 분명히 그 이제 배웠었어요 멤버들한테. 멤버들이 그때 안무를 따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력이 짧아요. 이거를 배우고 이틀 만에 까먹고 그래서 지금 안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처음에 이... 그러니까 다 흐름은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정도는 안 된다. 일단 그럼 저희가 프리스타일을 시작했으니까 일단 몇 곡 정도 더 해볼게요. 그럼 프리스타일을 안무 따서 보여달라고요? 그럼 여러분 일단 프리스타일 몇 곡 하고 또 그럼 그 시간을 또 가져봅시다. I know all the tricks from
이건 유연한 정도 아니잖아. 저 엄청 뻣뻣해요. 멤버 중에서 가장 뻣뻣합니다. 춤추는 강아지 실존. 여기 이것 때문인가요? 여기 붙일까요? 이렇게 그럼 강아지 같지 않죠? 이러면 안 붙지? 이제 커버 가자 리우야. 커버 뭐 있죠? 진짜 근데 저 커버하려면 안무를 카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돌 어 이거 분명히 했었는데?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말수 좋다.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지화 자주 아 근데? 여러분 영상 딱 그 빠르게 한번 보고 바로 그럼 해볼게요. 잠시만 해야 돼요. 아이돌
준비를 해올 걸 그랬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하, 준비를 해왔어야 됐어. 세븐이요? 일단 바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세븐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리우의 댄스 교실은 끝이 났습니다. 와, 어떠셨나요 여러분? 힘드네요. 진짜 잘 춘다. 도넛 많이 드세요. 도넛 맛있죠. 베스트 댄서 굿. 좀 쉬세요. 그쵸, 좀 쉬어야죠. 지금 숨 좀 돌리고 있습니다. 리우 춤 보고 있으면 행복해. 저도 춤출 때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때 그 행복이 이제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오늘 진짜 시작 전에 이제 방송을 이제 딱 누르기 전에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내가 분명히 춤을 추고 싶어 했는데 미워스 라이브 때 춤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는데 하면서 이 하고 싶다는 그 마음과 지금이라도 빨리 물을까라는 이게 제가 처음 미워스 개인 라이브니까 갑자기 확 그것 때문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맞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탄탄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근데 프리스타일이 원래 준비 안 해오는 그 묘미잖아요. 근데 이렇게 챌린지를 제가 출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요청해 주실 줄 몰라가지고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프 쓰담 쓰담 수고했다. 이제 리우의 댄스 교실은 1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은 언제든 여러분들이 많이 원해주시고 찾아주시면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8월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31일에 있는 리우 마지막 응원 메시지 그날 한 번 더 보고 꼭 힘 얻고 그날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컴백도 있고 이제 그 데일리 미션 데일리 보이넥스도어가 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 남은 미션들도 화이팅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참여해 주시는 게 엄청 큰 힘이어가지고 저희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렇게 발상을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는 그게 제 스스로 제 칭찬인데 저는 혼자서 그 신발로 포인트 주긴 날 혼자 옷을 색깔로 포인트 주고 신발을 블랙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되게 재밌게 발상을 바꿔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방송 진행 톤이라고요? 근데 처음이니까 여러분 처음이니까 제가 막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똑같은데 이것도 진행톤인데 좀 처음이니까 이해해주세요. 린다맨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올라와 있는 곡 봐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이제 2탄 때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안무를 하나 짜올게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안무를 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춤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저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인사해야겠죠 여러분. 저희 컴백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Y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보이넥스도 리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